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더 강력한 대책을 계속 내놓겠다던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이후 청와대 참모진의 입에서 주택 매매 허가제 도입을 고려할 수 있다는 발언이 나와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주택 매매 허가제란 말 그대로 주택을 매매할 때 정부의 허가를 받고 매매를 하게 하는 제도인데요. 부동산 정책 중에서는 가장 강력한 제도로 꼽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유재산 침해라는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과거에도 도입이 무산된 전례가 있는 제도인 만큼 그저 운만 뗐을 뿐인데도 이 주택매매 허가제를 둘러싼 논란은 확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주택매매 허가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아침 토론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유료 문자 샵 3698번으로 보내주시면 토론 중간에 소개해드리고 또 전문가들과 의견도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토론 두 분의 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명지대학교 부동산학 권대중 교수, 연세대 정경대학원 금융부동산학과 한문도 겸임 교수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뭐 엊그제 이제 신년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뭐 집값 원상 회복시키겠다, 그다음에 끝없이 정책 대책 내놓겠다라고 말한 데 이어서 어제는 이제 강기정 정무수석 입에서 이 주택 매매 허가제를 검토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뭐 주택 매매 허가제가 사실 뭐 처음 나오는 얘기는 아니고 과거에도 몇 번 도입을 할까 말까 얘기가 됐었던 부분인데 두 분은 이 제도 도입에 대해서 어떻게 의견을 갖고 계신지 일단 좀 짧게 먼저 들어보고 얘기 자세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떤 의견이세요? 저도 사실 어제 강기정 수석이 그 발언을 한 걸 듣고 나서 예, 저 조금은 좀 놀랐습니다. 일단은 내용은 좋으나 지금 그 자칫 잘못하면 이제 사회주의 어떤 분위기가 나오기 그렇죠. 때문에 전체적으로 하지 않고 뭐 일부 핀셋을 한다라는 신호를 좀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강력한 그 신년 기자회견 대통령의 그거에 이제 이어서 어떤 청와대의 입장을 좀 표현하는데 좀 강도가 좀 셌던 것 같아요. 의지를 그냥 보여주려는 차원이었는데. 네, 그런 차원에서 시장한테 좀 신호를 먼저 주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권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어제 발언? 저는 그 반시장 정책을 정부가 갖고 있는 거 아닌가. 네. 헌법 23조 1항에는 모든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게 돼 있고요. 네. 또 민법 211조에는 그걸 법률로 정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그것도 헌법 122조에는 그 사용은 그 공공복리 증진에 맞도록 돼 있고 사용하게 돼 있는데 네.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이 있을 수 있는 것을 청와대 정무수석이 발표했다는 데 좀 충격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과거에도 이걸 그 시도하려고 준비한 적은 있지만 시행은 안 했거든요. 네. 이렇게 주택 거래 자체를 제한하는 나라는 자유시장 경제를 시장 택하는 나라에서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주택매매 허가제라는 게 이제 어떤 개념인지 먼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좀 알려주세요. 알기 쉽게. 그 뭐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먼저 그 토지 거래 허가제가 지금 대한민국이 진행하고 예, 있습니다. 그렇죠. 1978년도에 국토이용관리법에서 이제 국토의 합리적 이용과 개발 발전을 위해서 네. 토지 투기 우려가 되거나 뭐 성행할 우려가 있으면은 발전을 위해서 좀 제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미 그 당시에 이제 토지 거래 허가제를 둬가지고 일단의 지역에 대해서 이제 5년이라는 기간을 정해서 네. 그 광역지차자 지자체 이제 자치 단체장들이 허가를 해줘야만 거래가 되는 그런 제도를 두고 있고 예. 또 용산 그 국제업무지구 개발이 한번 있었잖아요. 그때도 한번 묶어가지고 몇 년간도 그때 거래 허가를 좀 한 적이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 그거에서 좀 확장된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죠. 어느 뭐 투기 우려가 있고 좀 성행할 지역이 있고 우려가 되는 지역에 대해서 이렇게 거래 허가를 둬서 투기 수요를 좀 잠재우는 효과를 보는 게 토지 거래 허가제인데 네. 그것을 이제 주택에도 도입하겠다라는 어떤 땅에서 그 집으로 옮기기는 그래서 좀 확장된 개념으로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노무현 정부도 뭐 한다고 했었는데 다시 한번 이제 이번에 정부의 의지를 좀 보인 것 같은데요. 네. 내용은 그렇습니다. 네. 조금 반론이 있는데요. 예. 토지 거래 허가제도와 주택 거래 허가제도는 개념 자체가 다릅니다. 아. 토지 거래 허가제도는 헌법 122조를 근거로 해서 만드는 겁니다. 네. 난개발을 방지하거나 토지 이용 개발을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 만든 거고요. 예. 토지거래 허가제도로 지정된 지역은 대부분 수용합니다. 네. 지난해 그 정부가 발표했던 제3기 신도시는 5곳이 전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여기는 정부가 전부 다 수용하기 때문에 이 가격이 높아지면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기 때문에 네. 또 이걸 방지해서 규제해놨는데 주택거래는 사회성과 공공성을 대두시킬 때 사인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토지거래 허가제도는 개념이 좀 달라요. 예. 어쨌든 허가를 내줘야 된다는 아마 그런 공통적인 부분에서 예, 네. 아마 설명을 해주신 것 같은데 네. 아마 아까 뭐 사실 한문호 교수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과거에도 한번 뭐 논란이 되고 또 거론이 됐던 적이 있었잖아요. 네, 노무현 정부 때. 맞습니다. 그때는 사실 도입이 어떻게 추진됐다가 이렇게 어그러진 건가요? 그러니까 이것도 뭐 노무현 정부 때 사실 이것뿐이 아니라 한 10가지 어떤 대책이 있었으면은
그 청와대 비서진이나 실제 시장 전문가들 교수님들 의견을 들어보고 나서 한 다섯 가지는 이제 수면으로 안고 다섯 가지가 이제 채택이 된대요. 예, 예.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주택 매매 허가제 개념이 나왔죠. 확실하게 시장을 잡으려고 너무 강력한 대책이다. 또 네. 시장에 뭐 아까 말씀드린 사회주의, 뭐 자본주의 예. 시장 경제에 좀 반하지 않냐 이런 의견들을 받아들여 가지고 이때는 이제 좀 걷어들였습니다. 그래서 네, 네. 이제 지금 요번에 다시 했는데 이것 또한 이제 뭐 우리 국민들의 어떤 뭐 찬반 양론에 휩싸일 네. 가능성이 많은 그러게요. 주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예. 자, 뭐 지금 일찍부터 시청자분들이 문자로 많이 참여해 주고 계세요. 좀 내용을 보게 되면은 네. 2623님이 주택매매 허가제 절대 동의할 수 없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자본주의 국가다. 사회주의 국가가 아니다. 그리고 역시 9079님도 민주주의 나라에서 이게 웬 말인가요? 네. 또 7367님도 비슷한 의견인 것 같습니다. 네. 자본주의, 시장경제, 민주주의가 맞나요? 잘못은 그들이 해놓고 왜 정부에서 자꾸 사유재산을 허락받고 쓰라는 건지 이해가 안 됩니다. 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반면에 끝자리 8000님은 허가받는 게 어려울 거야. 허가받고 매매하면 됩니다. 조금 번거로울 뿐입니다. 네. 5287님도 강도 높은 대책의 일환으로 좋은 정책일 수도 있습니다. 시도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라고 또 찬성적인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2824님, 정부가 부동산 경제 관여하는 거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올려주셨는데 네. 지금 전반적인 전제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이제 주택매매 허가제 자체가 뭔가 기본적으로 사유재산 침해다라는 기본적인 대전제에 좀 부딪히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분 분명히 시각차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네. 의견을 좀 전해주시죠. 저는 헌법조항에서 그 사유재산을 보장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 지난 1989년도에 노태우 정부 당시에 토지공개념 제도를 도입한 적이 있습니다. 예. 이 당시에 도입됐던 법률이 바로 토지초과이득세, 그다음에 개발이익 환산하는 법률, 그리고 택지 소유 상환하는 법률, 이 세 가지 법률을 도입했다가 헌법 불합치 내지는 위헌 판결을 받아서 네. 2004년도 말에 전부 다 사문화됐습니다. 근데 그 노무현 정부 당시 2006년도 1월 달에 다시 개발이익 환산하는 법률을 들고 나와서 지금 살아있는 법입니다. 그로 인해서 근거로 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바로 개발이익 환산하는 법률의 일종입니다. 이렇게 위헌 판결을 받았거나 헌법 불합치됐던 적이 있는데 불구하고 주택거래 허가제를 만약에 한다면 역시 헌법이 보장하는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것뿐이 아니라 네. 이 그 자본시장에 그 부정하는 행위가 아닌겠나. 그래서 저는 이거 잘못된 정책이라고 봐요. 만약에 네. 한다면. 저는 좀 교수님 의견에 좀 다른 의견을 말씀드리는데 네.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위헌 판결을 받는 것도 있습니다. 네 예. 개를 뭐 볼 수가 있는데 토지거래 허가제하고 개발이익 환수하는 법률은 합헌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초제가 지금 시행되는 거고 예. 말씀 주신 대로 택지 소유 상환의 법률하고 토지 초과 이득세는 위헌 판결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구분이 되는데 헌법 23조 헌법을 말씀하시니까 헌법 23조에 보면 재산권의 행진은 공공복리에 적합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분명히 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37조를 또 보면은 국가안전보장이나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하나에서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다는 대목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공공의 복리가 우선이냐 사유재산이 우선이라는 논리에서 네. 명확한 기준은 없지만 우리가 그때 그 당시에 시장 상황이나 사회 상황을 맞춰가지고 이걸 이제 맞춰서 이제 잘 운용을 해야겠죠. 제가 볼 때 지금 이런 개념을 자꾸 정부에서 들고 나오는 이유는 일부 지역의 앙등 폭등 이런 것들이 전체 사회 경제에 좀 부정적인 영향이 많다라고 판단해서 이것을 들고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찬반적인 분명히 있겠지만 예. 강남 집값이 계속 안 잡힌다라면 이것은 뭐 정상적인 주택가격 상승이 아니라고 정부는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일부에 우리 중요한 점은 1800만 가구 중에 200만 가구가 다주택자입니다. 1600만 가구가 무주택자거나 1주택자예요. 예. 그러면 이 제도 자체와 시장 논리를 찬반 양론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다수가 시장보다는 공공 쪽에 다 돼 있지 않습니까? 200만하고 1600만하고 비교가 안 되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이제 정치적인 논리가 들어왔다 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네. 뭐 총선을 대비한. 네. 이런 걸 종합해서 볼 때 정부의 입장도 일면 타당성은 있다. 다만 자유시장 경제에 좀 문제되는 사회주의성 전체로 한다면 이건 사회주의가 되기 때문에 또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서로 협의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좋은 답이 나오지 않을까 좀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뭐 지금 강기정 수석이 말한 부분은 이제 뭐 도입을
도입에 대한 언급을 한 거지 뭐 도입을 하겠다라고 발표한 사실은 네, 네, 아닌 그렇죠, 상황인데 네, 그렇죠. 아무래도 뭐 이 주택매매 허가제가 시행이 되려면 뭐 토지공 개념에 대한 개념 자체가 합의가 돼야 좀 시작이 될 텐데 토지공 개념이란 개념 자체도 아무래도 좀 뭐 사회주의적인 발언이 아니냐 그런 정책이 아니냐라는 비판을 받았던 부분이잖아요. 네. 지난 2017년도 12월 달에 그 추미애 당시 민주당 대표가 토지공 개념 제도 얘기를 했었어요. 그랬었죠. 그리고 그 뒤에도 한 번 더 했었어. 그 다음 년도 3월 달에 또 한 번 했었고. 얼마 전에 또 서울시장이 그 주택 공유제 얘기를 또 했습니다. 이게 이제 주택 그 공개념 제도인데요.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시장을 부정하는 그런 쪽으로 흐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장 경제를 택한 나라에서는 토지 공개념 제도를 되게 그 민감하게 그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토지 공개념 제도를 도입한다고 해서 주택 시장이 안정화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중국 같은 사회주의 국가도 토지는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택 가격을 폭등하고 있거든요. 이 주택은 사용 수익 처분의 권한 중에서 사유에 대한 권한이 가장 크거든요. 이익이. 수익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고. 네. 그렇다면 주택 허가제도로 갔을 때의 시장 안정화는 분명히 되겠지만 그게 과연 시장에 바라는 행동인데 불구하고 도입했을 때 어떤 장점이 있겠느냐. 사실은 주택 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공급이 부족하거나 수요가 많은 거거든요. 그거를 해결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가격을 억제하기 위해서 규제한다? 이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저는 볼 때. 네. 근데 사실 뭐 이미 정부가 이제 주택을 매매할 때 그 자금 조달 계획서도 받고 그렇죠. 있고 또 자금 출처 조사도 해요. 그러니까 어떤 돈으로 집을 샀는지 다 따져 묻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면은 이게 주택 매매 허가제가 도입이 되지 않아도 지금 이 제도로도 충분히 운용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네, 맞습니다. 있거든요. 정확히 예. 보셨습니다. 자금 조달 계획의 내용 중에 뭐 추가적으로 옵션 하나 붙여서 뭐 투기적 요소가 있다고 할 때에는 좀 강하게 좀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핀셋으로 이쪽 부분에만 주택 거래를 좀 부정하거나 이제 좀 거부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두면 되는데 굳이 전면적으로 주택 매매 허가제라는 단어를 쓴 거는 제가 볼 때 아까도 말씀 올렸지만 사회주의 논란에 대한 어떤 뭐 방점이 좀 찍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자금 조달 계획서 부분을 좀 더 디테일하게 네. 정확하게 그리고 자금이 많아서 뭐 자꾸 주택으로 투자를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제한을 두는 핀셋 옵션을 좀 두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다고 저도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뭐 한 교수님이 지금 지적해 주신 것처럼 네. 뭐 청와대에서 주택 매매 허가제를 도입하겠다 정도가 아니라 그냥 뭐 시장에 어떻게 보면 시그널을 주는 그만큼 우리가 투기에 대한 투기와의 전쟁에서 계속 의지를 갖고 있다. 이 정도의 저도 뭐 수익 아니냐는 저도 처음에 네. 이제 강기정 그 수석이 발언한 내용은 예. 아마 거기에 일맥상통하지 않나. 현재 그 조정재단 구역과 투기과일지구는 3억이 넘는 경우에 자금조달 계획서를 내야 됩니다. 네네. 물론 기타 지역은 6억 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9억이 넘는 경우에는 자금조달 계획서를 구체적으로 내야 됩니다. 소득 증명이라든지 은행의 잔고 증명까지 내야 되는데 네. 아마도 이런 발언을 하고 난 이후에 주택가격이 올라가는 지역을 9억에 해당하는 것만큼 잔고 증명이나 소득 증명까지도 뭐 3억이나 6억까지 내려서 전면 시행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주택거래 허가제도에 맞먹는 정도의 파괴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아마 가격을 올라가는 것을 억제하는 그런 차도 발언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청자분들도 문자 많이 주고 계세요. 네.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자리 5053님이 사유재산 침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개입하면 할수록 집값은 안 잡힙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에 한 번씩 말할 때마다 집값이 뛰고 있습니다. 시장이 좀 맡겨라라는 예. 얘기를 해주셨고요. 0313님은 지나친 정부 제한인 것 같지만 우리나라처럼 부동산 투기 과열일 경우에는 정부의 조정도 불가피한 것으로 보입니다. 뭐 개입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끝자리 3991님하고 6951님이 이제 공산국가로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드네요. 두렵습니다. 정부가 가르는 궁극의 방향은 공산주의입니까? 0489님, 정부의 부동산 규제 취지는 찬성하지만 사유재산 침해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임대차보호법을 강화하시죠. 투기꾼들의 자본금은 세입자들의 보증금입니다. 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끝자리 6597님이 공산주의 국가 된 것을 또 확인하네요. 공산주의에 대한 지적, 아무래도 이제 사유재산 침해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이 많고요. 6951님은 애초에 토지는 공공의 것입니다. 그럼 정부의 정책을 좌지우지하는 위정자들의 힘 어디서 나온 건가요? 국민이 주인입니다. 라고 국민을 위한 정책이 나와야 된다는 부분을 좀 강조해 주셨습니다. 왜 국민의 의사에 거스르는 일만 하려고 하냐 이런 뜻으로 올려주셨고 네.
그리고 끝자리 9090님이 예전에는 학교 내에서도 몽둥이로 지도하던 시절이 있었지만 지금은 대화로 학습 분위기를 유도하지요. 너무의 정부의 강경 대책에 대해서도 좀 비판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뭐 시청자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계신 의견도 좀 다른 것 같습니다. 투기는 잡아야 되겠는데 이제 어떻게 정책을 운용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정부가 확실히 뭐 지금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주택 매매 과제를 하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여권 내부에서도 좀 여러 가지 의견들이 좀 갈리는 것 같습니다. 특히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 굉장히 강경하게 규제 일변도의 정책을 펼쳐왔던 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이 주택매매 허가제에 대해서는 사실 좀 부정적인 의견을 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황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그 부정적인 의견을 낸 거로 받아들인 분도 있고 네. 저는 그거를 역으로 좀 해석했습니다. 뭐냐면 그러세요? 표현을 이렇게 했거든요. 주택매매 허가제를 하겠다고 하면 난리가 날 것이다라는 표현을 써요. 시장이. 그러니까 파장은 그럼,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한 거네요. 네. 근데 할 수도 있다라는 뜻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 얘기를 괜히 할 필요가 없잖아요. 안 할 생각이고 이걸 법률적 검토를 다 거쳤다면 제가 지금 예측할 때 정부에서는 법률적 검토를 계속 하고 있을 것이고 그리고 강기정 수석이 또 이어서 나왔단 말이에요. 연속적이잖아요. 네네. 우리가 뭐 하인리의 법칙이라고 어떤 신호들이 나오면 결국 어떤 게 나오거든요. 그런 걸 볼 때 정부가 지금 이런 것 같아요. 법률적 검토를 거치는 것과 함께 시장 상황, 풍선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주택 가격 다시 상승으로 넘어가는 것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있을 거고 만약에 안정된다라면 이 얘기는 수면 아래로 갈 것이고 그리고 총선에 대한 표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치적 시나리오에서 그거에 대해서 조금 주택 가격이 조금 더 안 잡힌다라면 더 강력한 신호를 줘서 주택의 어떤 그 정책을 정책적 요소로 다시 환원하는 형태를 취하는 게 정부 입장이거든요. 그런 거 세 가지를 같이 보면 총선 이후에 전월세 말씀 주신 그런 걸로 잡을 수도 충분히 있어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를 계속 놓고서 정부에서는 아마 모니터링 해가면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어떤 결정을 할 텐데 그 부정적인 요소보다는 어떤 신호들을 미리 줬다. 그리고 결정을 아직 안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때요? 실제로 그러면은 주택매매 허가제를 도입할 가능성에 대해서? 저는 거기까지는 갈 거라고 봐요. 예. 뭐 차라리 이제 이렇게 우리 그 한 교수 얘기한 대로 시그널을 준 다음에 거기에 버금가는 그 자금조달 계획서를 강화시킨다든지 대출을 규제한다든지 다른 제도적 조항이 네, 그렇게 가지 않겠나. 이거를 도입하게 되면 정말로 국민의 그 의견이 양분될 수 있거든요. 난리가 난다는 표현을 썼으니까요. 네, 그래서 그러진 않을 것 같고요. 근본적 대책을 그 내놔야 되는데 자꾸 규제만 가기 때문에 네. 이게 포퓰리즘 아니야. 가진 사람들을 규제하면 없는 사람들이 다 정부 여당을 지지하거든요. 네. 그런 차에서 선거를 앞두고 한 발언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좀 시점상 아무래도 네. 4월 총선을 앞두고 있는 맞습니다. 상황이기 네. 때문에 그래서 예. 이런 정책들이 좀 여당이나 정부에서 좀 대중들 맞습니다. 그리고 유권자들을 좀 겨냥한 그렇죠. 게 아니냐는 뭐 실제로 그렇든 아니든 의혹은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의혹은 받을 수 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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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의혹 수준이 아니라 뭐 거의 사실 아닌가요? 뭐 우리가 뭐 대놓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네, 어떤 예. 흐름 자체가 정부가 계속 던진 걸 보면은 18번 던졌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거 한꺼번에 애초에 던졌으면 잡히지 않았을까요? 18개 중에 9개만 한꺼번에 했더라면. 근데 네. 신호를 틈을 계속 주고 계속 올라갈 형태를 두고 총선 시점에 강력한 걸 딱 던진 게 예. 제가 볼 때 어느 그 정책하시는 입안자 중에 정책적 시나리오 스텝에 의해 가지고 차근차근히 왔다는 생각을 좀 저는 지울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 같은 경우는 2017년도 기준으로 자가주택 점유율 자기가 자기 집에 사는 사람이 42.9%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집 있는 사람들 그 일정 지역만 규제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 규제하면 나머지 부분은 전부 정부 여당을 지지할 수 있어요. 그렇죠. 사실은. 42.9%니까 57%는 자기 집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 집에 살지 않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찬성할 수 있죠. 그런 포석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마 뭐 주택매매 허가제 지금 말 한마디 나왔는데 지금 파장이 굉장히 큽니다. 어떻게 앞으로 좀 전개가 될지 지켜보고 저희도 또 예의주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문도 겸임 교수 권대중 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